쑥스러운 산다라. 하지만 지금도 한국이 그립다. 아, 저는 더 노래하고 싶었는데. 네, 근데 매니저가 끌고 나가서. 네, 사람들만 안 불러. 쯤의 실력이면 뒤로 던져도 맞출 수 있을 거야. 촌장님이 단상에 올라오실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만든 행사용 시험이니까 마음 편히 던져. 못 쓰겠어요, 저. 이게 말로 느껴진 게 아니잖아요. 그냥 제 마음을 도장으로 찍어서 그냥. 그리고 사실 친구가 없었어. 그때 같은 회사인 대성 군도 고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달아야 걱정 마, 대성이가 다 챙겨준대. 그래서 편하게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. 원래부터 거짓말 잘하는 애 같아. 뭐 처음엔 좀 꽉쟁이 같았는데. 얘 사람 볼 줄 모르네. 앞니 그러면 못 봤어? 어, 걔 이진은 랩을 맡고 있고 박범 씨는 보컬을 맡고 있고 민지 씨는 춤을 맡고 있는데 산다라 씨는 이미지를 맡고 있나요? 아는데 어색하게 먹으면 불편하게 먹으면 불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맛있네. 좋은 얘기.